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님들. 자, 오늘은 하락폭이 조금 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의 첫 번째 날인데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이제 첫 출발 아니겠습니까? 또 남은 9월은 증시가 쭉쭉쭉 올라서 코스피는 한 2600까지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공부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오늘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년에 금리나 누가 그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누가 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준 위원들이 매날리기에 진심인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비둘기도 가끔 보여주긴 했는데 요즘은 매밖에 안 날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매만 맞고 있습니다. 어제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4% 인상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이 또 시장의 충격을 줬는데요. 내년에 금리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도 말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기대했던 내년 인하 가능성이 박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코스피도 첫 출발은 나빴는데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결국 어제 미국 또 마무리는 마이너스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게다가 오늘 아침에도 또 다른 악재가 나오며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미국이 하락하면은 5일째 하락하게 되는 건데 과연 오늘 저녁에는 미국이 조금은 야 이걸 말아올리네 이마롤이 나타나줄지 한번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부터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거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겠죠. 꼭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의 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난리 났다고 해요. 진짜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어제는 독일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걸 우리가 아침에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유로존의 CPI 예비치가 발표가 되었는데 당연히 높게 나왔겠죠. 역시나 전년 대비 9.1%나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동성이 심한 식품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를 봤더니 이 친구도 4.3%로 나오면서 기록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바로 그거죠. 천연가스 가격,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잡혀야지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유럽의 물가가 이렇게 날린 걸 봤을 때 증시 반등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잡히고 난 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지금은 거의 하단에 가깝기 때문에 계속 투자하는 방식을 쓰시면 되고 다만 거기서 현금 비중이 있다면 그 현금 비중을 쓰시거나 아니면 현금 없이 그냥 100% 주식입니다. 이렇다면 주식에서 한 5에서 10%만 팔아서 유럽 천연가스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조금 사서 해지하는 전략이 지금 가장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 와중에 야 유럽 천연가스 가격 무조건 또 올라 겨울 되면은 뭐 수요가 늘어나겠지 이런 생각에 에너지에 관련된 기업만 막 60% 70% 이렇게 사는 거는 물론 성공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하지만 크게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틀 전에 러시안 룰렛 이야기 했었죠. 그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결국 우리는 살아나오면은 이기는 건데 굳이 먼저 가려고 뛰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 어떤 기업이 오를지 그런 부분은 꼭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그나저나 첫 번째 말했다시피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악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악재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또 급락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진짜 난리입니다. 난리. 무슨 경제 소식은 이렇게 많은지 매일매일 저기리시 보는 뉴스만 해도 거의 100개는 그냥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맨날 맨날 쏟아지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 규제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반도체 주지 마 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저 이랬으면 그냥 이걸 딱 봤을 때 아 중국이 도태되니까 뭐 반도체 기업은 좋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당장은 지금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무려 5%나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매출 자체가 그냥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고 앞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또는 홍콩으로 수출하려면 새로운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는 진짜 큰 악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하며 다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러시아에 수출하는 물량은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더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과연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또 5일째 하락을 할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은 지주사가 핫하다는 소식입니다. 저평가의 대표 주자인 지주사들이 올 들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주사가 올라가는 건 또 아니라서 옥석 가리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갭이 올랐나 봤더니 자회사 실적 개선 등 호재가 명확하면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별다른 호재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8월 한 달간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누군가 봤더니 바로 두산 28%, 하나가 15%, LS가 13%, HD 현대가 11% 등등으로 이렇게 지주사들이 큰 상승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두산도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보통 지주사는 인기가 많이 없어서 주가가 저평가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되면 또 당연하게도 배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지주사는 배당이 높아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대기업의 이름값 플러스 그 다음에 높은 배당이 현혹되어서 일단 지주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길이 또 그랬고요. 하지만 지주사는 특성상 인기가 아까 말했다시피 없기 때문에 답답한 주가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지주사가 쭉 올라갈 때를 제외하고는 상당 기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투자처인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주사를 투자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드디어 실시한다는 소식인데요. 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진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각국이 정해진 가격선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지 않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싸게 팔면 사주고 비싸면 안 사 이런 전략으로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거겠죠. 그나저나 이러한 궁금증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 러시아 원유를 안 사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안 그래도 골치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조금은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원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비싸게 사주면은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켰는데 이득은 러시아만 보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나온 이유는 또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충분히 뭐 러시아를 제재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보면은 우크라 침공 전보다 더 큰 금액을 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때까지의 견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원유 가격 상한제를 하면은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 와중에 문제점은 중국, 인도 등의 우회 수입이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도대체 얼마나 벌었나 한번 볼까요?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이 상반기 최대 매출과 순이익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한대요.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 매장량은 100년이나 셀 수 있는 양이라며 2120년까지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 길이 살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수명이 늘긴 하겠지만 2120년이면은 제가 몇 살이죠? 130살이 조금 넘네요. 과연 이날까지 살 수 있을지 어쨌든 그때까지 가스 매장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프롬이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어디로 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겨울이 다가온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유업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러한 한국투자증권의 뷰가 나왔는데요. 위에서 봤다시피 지금 에너지 전망은 완전 난리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헤지 전략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이게 해결될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정유업종을 조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에 관련된 기업들은 배당도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S-Oil 같은 경우는 7%인가 그 정도 배당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겨울을 대비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그리고 SOL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가 안에 들어있는 거 알고 있죠? 그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또 단점이 있습니다. 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 사면 벤츠 드려요. 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뭘 사면 도대체 벤츠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한번 봤더니 바로 아파트 라고 합니다. 그 돈 있으면 내가 벤츠 사고 말겠죠. 어쨌든 이러한 덤이 붙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부동산이 매우 안 좋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1,284가구나 되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얼어붙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에게는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경품 마케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화성시 동탄 프루지오
CEO는 벤츠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경품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경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곳은 루이비통 샤넬백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쌀값이 싸다고 합니다. 저도 쌀을 진짜 안 먹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 근데 살이 찔까요? 어쨌든 이러한 식습관은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최근 들어 쌀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와중에 계속 쌀 농사는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 가격은 1년 전보다 23%나 하락을 했으며 그래서 정부는 바로 대책을 마련했네요. 보름 정도 앞당겨서 공공 비축 쌀을 매입 시작하고 그리고 작년 대비 10만 톤 정도 늘려서 비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쌀을 좀 사가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그냥 산다고 지속적으로 이걸 냅둘 순 없겠죠. 그래서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뭐가 있는가 봤더니 바로 가루쌀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르스는 가루쌀을 딱 보고 아 쌀을 그냥 가루 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가루쌀은 아예 기를 때부터 그냥 다른 쌀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루쌀은 밀가루처럼 가루가 되기 때문에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쌀은 끊어도 밀가루는 못 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를 대체하면은 이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쌀이랑 비슷하게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가루쌀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수입 밀가루의 10%를 대체하는 게 현재 목표라고 합니다.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아마도 이제 한 몇 년 정도 지나면은 밀가루 대신에 쌀로 만든 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팔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조금 재밌는 소식을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불법 주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봤더니 자 우리나라 아파트 한 주차장에서 무개념 주차가 나와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나왔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가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차가 그냥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고 해요. 그나저나 이중주차도 조금 많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아파트가 뭐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 자리가 좀 부족하긴 한데 하지만 아무리 자리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통로에다 그냥 두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일은 절대 그냥 저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서도 한 달에 한 번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게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때까지 몰랐네요. 이때까지 주차장 무개념 땡땡 이런 게 많았죠. 뭐 입구를 막고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주차를 정말 이상하게 한다거나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로 구분되어서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선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안이 꼭 나오긴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하 주차장에 이러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경찰을 불러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요즘처럼 증시가 안 좋을 때 그 와중에 태조 이방원은 뭐 버티는 모습을 조금은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 친구가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 예측일 뿐 절대 정답이 아니겠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증시가 다시 하락을 보이며 걱정이 깊어지는 가운데 태조 이방원은 어느 정도 방어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하락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특히 태양광 친구들인 왼쪽에 보다시피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친구는 신고가를 그냥 맨날 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태조 이방원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태조 이방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과거 주도주 랠리를 봤을 때는 기본 1년은 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차화정 517일 반도체 슈퍼사이클 401일 그리고 2년 전이죠 BBIG 그때는 353일 등 이런 식으로 최소한 1년은 쭉쭉 날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으며 그런데 지금 태조 이방원은 124일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직 반년도 안 됐죠. 그리고 상대 고점 수익률도 다른 친구들은 최소 50% 넘게 올랐는데 태조 이방원은 평균 46%밖에 안 됐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뭐 태조 이방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주도주는 쉽게 안 죽어서 최소한 몇 개월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시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름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태조 이방원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태양광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조금 하락하고 있는 조선주 특히 원전 이런 기업들은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장 무서운 소식입니다. 힌남노 한반도 온하. 사실 주식 하락하는 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태풍이 와서 인명피해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절대 회복이 되지 않는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에 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친구는 궤도도 매미와 비슷하고 규모는 더 세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온다면은 3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제주도에서 스타트를 찍고 그리고 4일에는 전국 대부분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화라고 하니까 기름분들 이때는 꼭 조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인천항에서 붉은 불개미 20마리 발견. 개미가 발견된 게 왜?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붉은 불개미는 맹독성 해충입니다. 그리고 이 불개미 그 꼬리한테 찔리면은 심한 통증과 가려움 그리고 심할 때는 과민성 쇼크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붉은 개미는 이때까지 5년간 9차례 발견된 바 있었으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밖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러한 붉은 불개미가 발견이 되면은 살충제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절대 살충제 관련주를 지금 매수하자 이런 의견이 아니니까 그냥 아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언젠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다른 개미죠. 붉은 개미 말고 서학개미는 뭘 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리센터 이걸 보자마자 무조건 100% TQQQ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정답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들은 나스닥을 세배로 추정하는 프로시어즈 울트라 프로 QQQ 그래서 우리는 티커를 TQQQ라고 말하죠. 이거를 1등으로 순매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나저나 최근 4일간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TQQQ 하락폭이 정말 클 거라고도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당연하겠죠. SOXL이라는 필반 지수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 추정 ETF를 크게 매수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또 반도체 지수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수익률이 안 좋을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등으로는 뭐 또 이런 3배짜리 레버리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AMC 엔터를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ETF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AMC 엔터는 진짜 대표적인 밈 주식이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그런 주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무려 1,550원이나 한 주 동안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불개미는 인천항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3배짜리 ETF 같은 걸 제외해서 7등부터 봤을 때 루시드, 알파벳, 버크셔스웨이,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학개미 분들 꼭 좋은 결과로 전부 다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넷플릭스 저가 요금제 출시 임바. 세계 최대의 OTT 넷플릭스가 오는 11월에 광고를 포함하는 저가 서비스를 선보일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금은 월 7에서 $9가 검토가 되고 있으며 지금의 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얼마나 봐야 되나 봤더니 콘텐츠 1시간당 광고 4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길죠? 야, 4분은 좀 길다. 우리가 돈 안 내고 보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우리가 이제 케이블 TV 보다 보면은 영화 중간에 그 광고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막 10분, 20분 화장실 갔다가 그 다음에 뭐 먹고 와도 아직도 광고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긴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리 또 막상 생각을 해보면은 결제를 해놓고 가끔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광고 나올 때 화장실 갔다 와 그 다음 다음에 간식도 가지고 오면은 딱 4분 정도 지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 내년에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디어유. 유한타증권이 목표가 5.2만원을 채시 23년도 매출액은 올해 대비 100%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18%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왼쪽에 디어유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이후 99,100원까지 갔다가 많이 떨어졌네요. 와 이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목표가는 52,000원이라고 하니까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매우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빠르면은 올해 4월 이거는 오타입니다. 4월이 아니라 4분기에부터 버블 라이브 유로 BM 도입 다수의 해외 아티스트 영입 중국 안드로이드 버전 앱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폭발적인 성장할 거라고 본다는 거겠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은 진짜로 내년에 2배나 성장할 것이라고 현재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30% 넘는 성장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퍼 20, 내후년 퍼 15 이거는 분명 싸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과연 이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골똘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어유가 이러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저 같은 사람도 아이돌을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돈 쓰기는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디어유를 사용하는 디어유 버블을 사용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우리 기리분들이 이런 버블을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안녕.